쇼핑백 가져가 볼까요 말까요 이거? 오늘 봉투 안 받기 캠페인 한번 해봅시다.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스크래처를 살 예정이었어요. 종이 스크래처. 저희 집에 지금 인테리어 새로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벌레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정말 좋다고 찬양했던 그 예쁜 나무 침대에서 벌레가 알을 까가지고 침대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비슷한 전화를 한 3번 정도 받았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이 스크래처를 샀다가 그냥 먹이만 주는 꼴이 될까봐. 저 이따 바동이 집사님. 오늘 바동이 집사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바동이 동생이에요. 스프레이는 많으니까 이거 파우더로 사볼게요. 화장실에 뿌리는 거. 두 개 더 사볼게요. 고루고루라고 일본에 태어난 브랜드고 홈스테이스 같이 갖고 왔고.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1위 하는 브랜드인데. 복렬군도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희 대용량이에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사면은 잘라먹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작게 이런 거 필요했어요. 와 이 네 알겠습니다. 아직 샘플도 판이에요. 작은 거 재난용품 쌀 때 딱 좋다 이거. 아카나에 판다 이거. 만 원인데 6,500원에 팔고 있고요. 4만 원대인데 28,000원에 팔고 있어요. 바로 구입할 수 있어요? 택배로 받아요? 이거는 네. 아예 현장 품절돼서 이걸로 하나 준비해 드릴까요? 네네. 이 할인가로 해주세요. 무료, 네, 무료 배송이에요? 네, 무료 배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감자님이 소매 넣기 해주신 브랜드인데 여기 이 트릿이 짱인 것 같아요. 휴먼드 화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치킨이 16,000원. 이거 계속 드릴게요. 잠시만요. 됐어요? 네, 이렇게 주세요. 결제 저 앞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지의 부스에서 캔이랑 무스 같은 거 몇 개 사봤어요. 다 하나에 3,000원 무조건. 캔이가 벌써부터 감당 불감. 이게 뭔지 알아? 아니라서 관심 없어요. 애기 손에 끼고 있는 거 볼래요? 고양이 손이에요 이거. 저 재난 가방으로 이번에 했던 구루구루로 와 있거든요. 실제로 보고 비교하고 살 수 있어요. 고양이 매트인데 고양이 매트 중에 가장 예뻐 이게. 여기선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쿠션이구나. 엄청 푹신하진 않아서 고양이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쿠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패스할게요. 보셨으니까 가격은 이렇게 50%씩 할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네. 받고 받아요! 감사합니다. 저 샘플로 캣닙이랑 주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써볼게요. 책방 샘플이 새로 나온 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과일 야채 땀 채소 씻어서 사용도 가능하고. 어때요? 뻥튀기를. 이 브라운 두 개 주세요. 페이상 구매하시면 네. 옆에서 피디님. 아,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미쳤어. 브라운이요. 브라운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캔 되게 귀엽죠? 이거 18,000원 이상 사면 준대요. 케이스 종이에요? 요거? 네, 펠트. 종이. 펠트? 네. 아. 이거는 좀 탐나긴 하는데 집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스킵하겠습니다. 여기는 늘 오는 까모네코 부스고요. 우와, 이거 한복이 생겼네? 네. 추석이라. 우와. 아, 가격은 이래요, 감자님. 4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에 이거 팔거든요. 애들 만성 허피스 있을 때 진짜 좋거든요. 아, 감기약 겸 영양제인데 45,000원에 팔고 있네요. 저 이거 사야 되는데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안 살게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짐이 지금 터져가지고요. 입구만 돌았는데 저 짐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뒤로 오시면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완전 내가 전세냈잖아 여기. 사러
가겠습니다. 아직 입구만 돌았는데 이렇게 날릴 줄이야. 가동이 집사님 어딨지? 아, 네, 다시 오케이 원플러스 원. 아니 이거 헨리님이랑 나눠가지고. 왜요? 애기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졌네요. 애기 돌려가지고. 애기 일로 오고 애기 지금. 오, 예쁘지?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 이거? 이것도 이쁜데? 이거 너무 작아. 우리 애들 배 걸리는 거 같아. 이거 이게 딱 컴팩트하지 않아요? 아 근데 물건을 넣기가 힘들겠다. 정말 뭐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는 용이네. 수납장 보다. 이렇게 리얼짜로 볼까요? 리얼짜로. 바디만 가져왔고 이후에 이제 판매 예정이에요. 아~ 원래는 이 브러쉬 5,000원씩입니다. 이거 원래 플라스틱이었나? 저기 뒤에 나무. 아, 이거 그림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서로 하늘 느낌 줄 수 있습니다. 친구 아니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꿈틀꿈틀. 이거 흰 색깔 하나 있어요? 흰색은 만원이에요. 만원이요? 침대가 없어서. 아. 그러면 까만 거 하나 주세요. 네. 하나 골라가세요. 네. 골라가래. 그치, 뭔가 뻔뽀지. 감사합니다. 신기한 거 있다. 펫자수 알아요? 펫자수? 그거요. 자수래요. 대신 구경하세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거 불긴데 이거? 아 이게 다 다른 작가님들이구나. 스타일이 또 다르구나. 돌아다니는 새 10,000원입니다. 모빌로 좋을 것 같지 않아? 아 애기 모빌로? 정신 사나워 안 돼. 어 여기 퍼러로 팩트 부스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 그치 뭔가 작아 보이지. 지금 여기 너무 큰 게 많아서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네. 이게 83cm거든요. 내가 쓰는 트폴 80만원인데 50만원대로 팔고 있어요. 그냥 일반 발판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이게 코팅 잘 돼 있고 요거는 벌레가 안 생기는 재질. 찰칵. 이제 핸드메이드 부스를 좀 구경할게요. 서울보다는 훨씬 쾌적하고요. 그래도 많아요. 우리 애들 쓰던 인식표네. 여기 거 인식표가 제일 좋아요. 꽃마을 인식표가. 버클이 다른 데랑 달라서 여기 게 제일 편해요. 고양이 발바닥 포스터. 이거 주문 제작 되는 거죠? 네. 주문 제작 받으시고. 어? 시계가 새로워졌다. 네, 새로운 거 나왔어요. 시계를 이렇게 고양이 무늬로 맞춤 제작 해주셔요. 또 뽑아주시는 거예요? 네. 추석 사진으로. 아, 여기서 4,000원 주시면은 고양이 사진으로 증명 사진을 바로 만들어주신대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직접 만든 위치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거 알러지 원단이에요? 알러 네, 털 아예 안 보여요. 아, 이거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세발막지. 좋은 일 하시고 그래서 감자님 부스래요 여기. 뭐가 필요하세요? 물에 섞어 먹는 거. 깻잎 있는 걸로. 아 깻잎도 있어요? 깻잎 들어있는 버전이 있고 안 들어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물에 섞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섞어주면은 이빨 케어가 되는 제품이에요. 양치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쓰기 좋고. 집에 지금 안방이 정색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전 이거 쓰고 있어가지고 이미. 진짜? 네, 이거 이미 다 쓰고 있어서. 아 이거 원래 살라 했는데 벌레 때문에 지금 걱정돼. 아 모넬로 저거 캐더커 사야 되는데. 벽에다가 붙이는 캐더커예요. 이렇게 뽁뽁이로 붙이는 거고 자국도 안 남고 엄청 튼튼해요. 보시면은 뭐 6kg 2마리, 5kg 2마리 이렇게 써있잖아요. 진짜 안 떨어져요. 이거 진짜 좋았고 이렇게 캣워커도 있고요. 아 이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초승달? 아니 근데 어떤 거 샀어요? 저 울타리 있는 거. 기본 전 집에 있던 거. 나 원래 저 초승달 살라 했는데 감자님들이 다 울타리 살아 해서 울타리를 바꿨어. 애들이 커요. 애기는 어디다 버렸어? 저희 아빠가 저기로 도망갔어.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꼭 사가세요. 이게 바로 감자님들이 집에 가실 때 사가야 하는 전리품이에요. 아 우리 집사가 밖에서 일 좀 제대로 하고 돈 좀 벌었구나 할 수 있는 핀잎볼이에요. 길쭉한 돌돌이야 있나 물어봐야지. 있다 길쭉한 거 있다. 이거 종이로 된 돌돌이 찍찍인데요. 차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휴대용이거든요. 이거 길쭉한 거 살 수 있어요? 아 요거 롱밀대 말씀하세요? 네, 이거랑 달라요? 네, 이건 밀대고요. 네. 요거는 그 돌돌이래. 이거 진짜 쫀쫀하고 좋아요. 제가 쓰는 돌돌이 브랜드. 휴대용 클리너가 3,000원. 저는 그냥 연두색으로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동남아야 시장 같대. 가까이 돌리면 얼굴 부딪히니까 살짝 올려서.
우와 우와. 잡기도 힘들다. 저희 카드는 안 되고 현금이 없어요. 우와 이거 진짜 거의 내용상 나오네. 필요해? 그릇? 이게 좀 깊은 그릇이거든요. 얘는 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일반 헬로볼인데 이게 좀 얕아요. 이게 우리 애들이 쓰는 거. 이게 도넛볼이고 이게 더 좀 두껍고 이게 더 두꺼워. 여기 지금 낱개로 스탠드랑 그릇이랑 다 구입할 수 있대요. 스크래쳐가 100cm예요 지금 가늠이 안 되시죠? 이거 제 손이에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보니까 조금 더 귀엽긴 하다. 한번 읽어봐요. 너무 웃겨. 뭐야 여기서 이걸 빠지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너무 변태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귀엽다. 이게 18,000원이래. 하나씩 사자. 18,000원? 내가 사줄게요. 아 진짜? 난 악어. 도피님하고? 이거 이 색깔 없나? 이 색깔 악어 있어요? 네. 이거 색도 있고 갈색도 있던데? 와 감사합니다. 이게 더 싸겠지? 저것보다? 600g에 5,000원. 이거? 응. 이게 더 싼데? 이거 50장? 아 그래? 5,000원인데 그래 그래 그러면 이걸 사자. 야 계산 잘했다. 수학 선생님이요? 이야 쇼핑을 어느 정도 좀 다 했고요. 오늘 너무 제가 사지 않으려고 했던 것까지 다 사버렸어. 오늘 산 것들 좀 뜯어보고 관장님들이랑 또 같이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네 전 지금 2시간 걸려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요거를 지금 정리를 안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정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온 것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오시고 맨 마지막에 산 우로롱 스튜디오의 스크래쳐 쿠션인데요. 쿠션 같은 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고 되게 좀 단단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완전 푹신한 거는 싫어하고 조금 어느 정도 단단한 쿠션을 좋아하는데 요거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어메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려와 내려와. 아 그리고 다음 봉투 돌돌이야. 막대기에 끼워서 바닥이나 손이 안 닿는 곳을 닦을 때 쓰는 돌돌이. 길이 조절도 되고요. 얘는 이것보다 핑크색을 갖고 싶긴 했지만 일단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샀고요. 벌레 닦는데 지금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 벌레들 시체 닦으려고 샀습니다. 저 바동이 집사님이 저 몰래 사다 주신 새 장난감인데 10,000원이었나 12,000원이었나 현금 결제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못 샀어요. 근데 저 몰래 또 사오셨더라고. 날아다니는 방식이 제 맘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그냥 흔들고 있는데 아 야 가져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마치 진짜 새가 집에 들어온 것처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왜 이렇게 킹받는 무지개를 사오신 거야? 자, 다음 봉투는 기자님이 챙겨주신 애기들 간식 잘 먹일게요. 플럭키펫에서 구입한 전합감들인데 요거는 기본 낚싯대 그리고 요거는 흥청흥청 낚싯대 요거에다가 끝에 리필을 끼워서 쓰는 건데요. 오, 핑글인가 이게? 세발낙지 이 장난감을 샀는데 벌써 찌그러졌어. 두께값도 요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하는데 우리 애들 너무 험하게 써. 아니! 야! 너 진짜 너는 철이 안 되네 정세가.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다음이 건강한 펫인데요. 이거를 여섯 봉투를 샀고요. 이 완전 거대한 벌크 포장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수학 선생님 감자님이 이렇게 계산 때리시더니 이걸로 사는 게 더 싸요 해가지고 여섯 봉투를 샀고요. 이렇게 생겼고 늘 먹이던 거니까 또 이거 사주면 정색이 먹방을 봐야 되잖아요. 팻만두급으로 기호성을 자랑하는 간식이고요. 아! 야! 야 나를 그 발톱으로 꽂으면 어떡해. 자 아! 아니야 먹방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야 아니 가져가면 어떡해. 아 발톱 왜 이렇게 날카로워. 정세야 나 손 너무 아픈데. 둘이 나눠 먹어라. 다음 거는 캣빵에서 구입한
소쿨이고요. 이거 저번 궁팡에서 봤을 때는 이 색깔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에 막 카키색, 브라운 이런 게 생겨가지고 완전 우리 집 바닥이랑 찰떡이잖아요. 팔 달린 게 기기기기 해서 안 샀다는 분들도 계신데 봤을 땐 귀여운데 집에 놨을 때 어울릴까를 굉장히 고민해서 안 샀었거든요. 매직아이처럼 티가 안 나는 색깔이어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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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는 캣빵 키링도 주더라고요. 아인 그래도 저희 집에 지금 벌레 때문에 종이 스크래치를 다 버린 상태여서 이 플라스틱으로 일단은 좀 씻으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봐. 앉아봐. 딱 맞다. 정말 딱 맞다. 8kg 되는 고양이도 이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똥 같아요, 똥. 놀란 고양이에서 구입한 모래사료인데 근데 여기 왜 캐치태그 표시가 있지? 캐치태그랑 콜라보한 건가? 이사 오면서 버려가지고 필요해서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감자님 부스에서 구입한 것들인데 정글몬스터가 대표적인 상품이 이렇게 물에다가 섞어주는 덴탈 워터를 판매를 하는데 그냥 섞어놓으면 애들이 먹으면서 입이 관리되는 사람으로 치면 약간 자일리톨 껌 같은 느낌의 제품이고요. 굿바이푸푸라고 피톤치드랑 야자수 활성탄이 섞인 모래에다 뿌려주는 하얀 탈취제 가루도 주셨는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엄청 시원한 냄새나요. 완전 시원하고 좋은 향기 나요. 상쾌한 나무 냄새? 그래서 이것도 그 화장실에다 뿌려보고 아멘헤머에서 이거 탈취제 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가루 제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베이킹소다여가지고 진짜 베이킹소다 냄새가 좀 나요. 종이컵에다가요 아까 정세기가 싸놓은 쉬아 뭉탱이를 조금 퍼왔고요. 정글몬스터 제품부터 살짝 넣어볼게요. 이 정글몬스터 제품은요 피톤치드 스프레이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아침에 숲에 가서 차 이렇게 산림욕하는 냄새가 나는 게 정글몬스터 제품이고요. 아멘헤머 가루는요 베이킹소다 냄새가 나요. 베이킹소다가 섞여있다고 써있기는 한데 진짜로 그냥 베이킹소다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상쾌한 빨래의 냄새가 나요. 탈취력은 솔직히 다 비슷한 것 같고 피톤치드냐 베이킹소다 빨래 냄새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스테티아에서 구입한 백킹받는 키링. 스테티아에서 왜 미끼는 안 사고 이 귀여운 앙코 키링만 샀거든요. 왠지 페티아 사장님이 요새 이렇게 관절 꺾인 동물 만드는데 지금 빠진 것 같아. 아! 요거 아까 스튜디오 얼라이브 부스에서 산 빗인데 요게 플라스틱 버전을 5,000원에 팔더라고요. 이 털로 된 빗보다 아이들이 딱 초반 이 반응이 거부감을 살짝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 으악! 이걸 먼저 하는 것 같아. 다음은 감자님이 픽셀드스타에서 사다 주신 진짜 쥐처럼 생긴 캣닙 장난감인데 마침 오늘 캣닙 장난감 안 샀거든요. 귀엽죠? 형세봐 이거. 좋아한다.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 너가 더 행주 같은데 정세가 근데? 야 정신 차려. 다음은 마이베프에서 소매 넣기 해주신 것들인데요. 주신 것 중에서는 별자리 스틱을 애들이 잘 잘 먹거든요. 심장이라고 써있는 잘 먹죠? 새로 나온 브랜드라고 하던데 아 파우치! 파우치를 이렇게 맛별로 주셨고 치킨 파우치 이렇게 샘플로 동열건조 제품을 주셨는데 엄청 알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앙팡이 먹이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포장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향기도 좀 꽤 나던데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성은 여느 트릿이나 똑같아요. 냄새도 다 똑같거든요. 파우치를 하나 먹여보고 싶은데 저 부엌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저는 돌돌이야 위에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잘 먹네. 국물이 되게 많은데요. 혜정이 더 먹고 싶어. 혜정이 더 먹고 싶어. 혜정이 여기. 혜정이도 맛있나봐. 저희는 음수량이 더 중요해서 국물 많은 걸 좋아하는데 잠깐만 앙팡이 너도 먹니? 앙팡이는 안 먹고 애동이 스타일인가 봐 완전.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쉐즈의 부스에서 파우치랑 캔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샀어요.
네, 지금 이미 하나를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 모넬로에서 창문에 붙이는 캐더커 하나랑 그리고 플러피펫에서 해먹도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 아 베베네코에서도 터널 같은 거를 하나 샀어요. 바동이 집사님께 보울보울 식기 하나 써보시라고 드렸는데 그것도 바동이에서 잘 쓰고 있겠죠? 지금 여기 애동이 바닥에다가 습식 시식한 거 다 흘리고 난리나가지고 치워야 돼가지고 언박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궁팡 진짜 재밌었어요. 좀 궁팡에 사람이 이 정도로 있어야 이성적인 쇼핑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감자님들도 푹 쉬시길 바랍니다. 안녕. I'm not afraid.